띄워 나옵니다. For example를 예시 앞에 오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예시 앞에서는 주제가 가늠되는 강조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러한 작동 원리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액체 형태로 섭취가 되면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체중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in the long run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thus, therefore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강조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물 분석에서도 5번이 정답이 생각이 되었었고 두 가지 강조점을 봤을 때도 5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9번 문제는 신경,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법에서는 본문 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에 언더라인을 하고 그 언더라인을 가지고 선택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tired, lonely, sad, heartwarming, human kindness라는 감정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아이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중점을 두게 되면 점선으로 나타난 tired, lonely, sadness는 아이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이의 감정은 빨간 실선으로 나타난 heartwarming moment, lesson in human kindness가 아이의 감정이므로 정답은 1번, moved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문 분석을 하게 되면 1번은 감동적이란 말이고 2번은 실증난다, 3번은...